이렇게 실사가 유노인 것 같아. 아니 사진 실사야 뭐야? 사이즈는 사이버 가수 같기도 하고요. 아담 부득부득 꺼져. 그 얘기 있었죠. 아담 바이러스 걸려서 죽었다고. 진짜. 이건 뭐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? 이거 패션 화보 컷 중에 하나고요. 아~ 거의 모든 컷에 고양이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. 고양이인데 왜 올라가 있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이 화보의 제목이 봄은 고양이로 소이다 이거였어요. 그래서 봄 화보였거든요. 그래서 약간 나른한 고양이를 표현한. 아니 영원초 약간 나른한 느낌인데 지금 위에 고양이가 본인을 공격하는 느낌이에요. 제가 볼 때는 지금 사냥해서 한 마리 잡아가지고 등에 우가차카. 일단 사냥에 성공하셨으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. 고마워요, 고마워요. 고마워요. 런웨이 하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. 런웨이 그림자는 진짜. 많은 분들이 패션쇼를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시는 것만큼이야 찾아주시지는 못하시겠지만 네. 매년 두 번씩 서울 한복판에서 패션쇼가 열리고 있어요. 사실. 네, 저도 그랬어요. 네, 원하시면 보실 수도 있고요.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고요. 네. 네. 단지 아쉬운 점은 표값에 비해서 좀 짧다는 거, 시간이. 네. 근데 제가 한 세 벌 정도 입는다고 하면 뭐 1분 남짓? 네. 네. 세 벌을 다 합쳐서 무대 위에서 카메라를 향해서 관객들을 향해서 빠르게 걸어 나갔다가 예. 관객들과 카메라를 등지고 등을 도는 순간에 예. 이제 그 저희는 약간 좀 이게 좀 뭔가 좀 어두운 약간 그런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. 사실 아 그러니까 관객들과 카메라 앞으로 쭉 자신 있게 워킹을 할 때 막 사람들이 쳐다보고 네 맞아요 치고, 사진도 찍고 사진도 찍고 하다가 예. 어느 순간 탁 뒤를 돌면 네 뒤를 돌아서 네 그러면 이제 있는. 그 라이트가 쏟아지는 그 라인의 바깥에서 좀 어두운 쪽에서 왜냐하면 그때 제가 돌아서서 다시 무대 밖으로 사라지는 순간에 그렇죠. 다른 모델이 이제 또 나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사라져 주는 거죠. 네. 아, 약간 그런 느낌이 있겠구나. 우리는 그냥 패션쇼만 봤는데. 맞아요. 근데 좀 이렇게 웃으면서 걸어 나올 수도 있는데 네. 표정이 아 근데 이렇게 똥이한 표정이에요. 아니 항상 전 좀 약간 그게 궁금해요. 항상 이렇게 노려보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. 이렇게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. 웃어라 하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저희는 이제 무표정으로 가는데 그 이유가 그 무대 위의 주인공은 모델이 아니라 철저하게 옷이거든요. 그래서 그 모든 시선을 옷에만 주목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표정을 없애는 거예요. 사실 무표정으로. 네네. 처음에 모델 생활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? 그 SBS에서 하던 슈퍼엘리트 무대 선발대회 17살 때 나갔는데 저도 이동욱 씨처럼 이제 엄마가 원서를 넣으셔가지고 어머. 네. 어. 나갔는데 예상에서 떨어졌어요. 그때는? 이렇게 딱 이런 원서를 못 알아보고 전 본선을 못 올라갔어요. 와. 그러니까 예선을 탈락을 했는데요. 거기 예선장에 저희 지금 회사 대표님이 계셨어요. 제 서류 다 보시고 근데 대표님도 차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떨어져 버린 거예요. 네. 그래서 대표님 말씀으로는 아,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을 하셨대요. 그래서 이제 자기 회사로 데려가려고 더 큰 무대를 내가 만들어주겠다. 네. 매일같이 집으로 전화를 하셨어요. 네. 그래서 엄마가 많이 짜증도 내시고 이제 모델 안 시킬 거라고 근데 계속 전화를 하고 설득을 당해서 결국엔 하게 됐죠. 그 대표님은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셨는지 그냥 되게 못 걷고요. 못생긴 게 마음에 들었대요. 못 걷고 못생겨서 마음에 들었대요? 네. 사실 혜주 씨도 그랬지만 모델들의 이 데뷔하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잖아요. 예. 제가 23살, 한국 나이로 23살에 뉴욕을 갔는데 이제 거기는 훨씬 더 어리더라고요. 몇 살 정도예요? 14살. 네. 중이요? 자, 14살이면? 15살. 14, 15살부터 프로모델 생활을 하는 거예요? 네, 근데 확실히 서양 애들은 그러니까 동양 애들이랑 발육이